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돼 관계자 40여 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동안 환자와 간호사 수 등을 부풀려 빼돌린 보조금만 6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음성의 요양병원 두 곳에서 병원 원장과 간호사, 약사 등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혐의 내용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과 의료법 위반 등. 애초 요양병원이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는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왔다는 겁니다. 지난 1, 2년 동안 거짓으로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각각 40억 원과 20억 원대로 추정되는 상황. 간호사와 환자 수를 실제보다 2배 정도 부풀리고 환자 요양급여 등급을 올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해당 요양병원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재원을 해가지고 그때 수사를 시작한 시절까지가 총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돈을 탄 것이 40억 원이요. 이번에 입건된 한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인 45살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졸피뎀 복용 사실 부인을 해서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국과수로부터 판정을 받고 수사를 임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 설립 시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들이 부정행위를 무시한 것 아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